임차인을 구해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임대인은 모두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녕하세요. 사장님들에게 법과 사연을 전해드리는 법과사전의 사무장 이준입니다. 오늘도 떡소리 나는 우리 솔루션 제시해 주실 똑변 김예린 변호사님과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똑변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우리 사장님들이 가장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한두 개가 아니실 것 같기는 한데 뭐 임대료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매출 감소? 뭐 이런 것들 아닐까요? 그렇죠. 매출 감소, 임대료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요즘 조금 특이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 게요. 임차인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도 못하고 임차인을 구해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사업을 그만두고 싶으신 경우에도 마음대로 그만두실 수가 없는 상황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만나뵐 사장님의 사연이 좀 특이한 게요. 임차인을 무려 3번이나 구하셨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가게를 못 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사연을 직접 읽어서 어떤 사연인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2016년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임대료 350만 원으로 계약했고 권리금 7천만 원을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계약이 1년 경과한 시점인 2017년 임대인이 찾아와 내년부터 임대료를 45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더군요. 상당한 부담이었지만 성업 중이었기 때문에 2018년 임대료 450만 원에 재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초부터 매출이 꺾이기 시작했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2019년 말부터 가게 이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가게 이전을 준비하며 총 3명의 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은 모두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거절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매출이 더 감소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임대인이 저렇게 나오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계속 오르니까 이거 지금 빼야 손해가 덜하잖아요. 네.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해서 나가고 싶어 하는데 이 상황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사장님 한번 사연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장님 바로 연결해서 어떤 사연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법과사전의 이준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권리금을 그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한테 지급을 하셨다고요? 매장을 하려고 자리를 찾다가 좋은 자리가 나서 임대인한테 그 자리를 쓰겠다고 하니까 권리금을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영수증도 없이 그냥 돈만 갖고 와라 이래서 그냥 줬거든요. 거의 7천 정도 줬죠. 지금 변호사님 이게 영수증도 없이 그냥 갖고 와라 이 자리 당신이 쓰고 싶으면 갖고 와라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좋은 자리니까 사장님도 네. 욕심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금으로 주신 거예요. 수천만 원. 이게 괜찮나요? 문제 없나요? 그 사실은 이제 권리금 계약을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권리금을 주신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게 뭐 현금으로 지금 주셨으면 사실 증빙은 남아있는 게 없으시잖아요. 나중에 혹시 이제 손해배상의 기준이라던가 뭐 권리금의 기준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증빙은 가지고 계시면 좋지만 뭐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혹시 요즘에는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좀 돌아가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현재 제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예요, 건물주한테. 네. 당연히 임차인을 알아봤죠. 세 번의 임차 기회를 드렸는데 거절하시거나 혹은 서로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게 사실상 지금은 이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이제 세 분의 임차인을 뭐 주선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유 때문에 계약 체결이 안 되신 건가요? 특약에다가 써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거부했나 봐요, 건물주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됐고 두 번째는 월세를 좀 터무니없이 높게 불러서 그리고 세 번째는 매달 100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나름대로 사장님이 노력을 하셨는데 좀 난감하시겠어요, 사장님? 되게 속이 상하는데 한 1년 정도 남아가지고 어떻게 잘 버틸라고 노력하는 중이죠.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자문을 구하시거나 쪽에 방법을 강구하신 게 있으세요? 어떤 분은 월세를 뭐
전체를 하면은 건물주도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그런 방법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고의로 연체하시는 거, 그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네네. 권리금 관련해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시거든요, 임대인한테. 그런데 네네. 만약에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했다라고 하면 이 권리를 잃어버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의로 연체하시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세요. 아, 지금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려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할 때까지 그 사이에 이제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년이나 남으셨다는 거죠. 1년 정도 남았죠. 근데 지금까지 주선했던 거는 그 기간 내에 하신 게 아니라서 좀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이제 신규 임차인이 있으시면 좀 주선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좀 자료를 남기셔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게 법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네, 정해져 있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는 권리금을 얼마를 이제 주고받기로 했는지 정도는 이제 좀 남겨두시면 좋죠. 그리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는 것도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문자 메시지도 좋고 녹취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구해온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 만약에 뭐 그 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뭐 어떤 사유로 안 되는지 알려달라. 뭐 이런 내용 증명을 좀 보내셔도 좋고 증거를 좀 만들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권리금이 사실 적어도 뭐 지금 오실 때 8천만 원을 주고 오셨으니까 그럼 몇 천만 원 이상은 되기 때문에 사실 소송하시는 게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면은 뭐 하셔서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아우,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슴이 꽉 막혔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덕분에 확 뚫린 느낌입니다. 네, 사장님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사례처럼 임대는 이렇게 완강하게 그냥 뭐 배째라 나는 뭐 올릴 거고 임대료도 올릴 거고 권리금도 못 준다 이러면 엄청 막막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례가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비일비재하시죠. 그래서 권리금도 문제고 그리고 또 뭐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안 주겠다고 이제 뭐 나오는 경우에 굉장히 황당한 사례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부 다 그냥 소송밖에 없나요? 근데 사실 소송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시간이라던가 뭐 노력이라던가 이 소송 과정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합의하시는 게 좋긴 한데, 근데 금액이 사실 몇 천만 원 된다라고 하면 절대 포기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 소송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변호사님께서 오늘 우리 이 사례에 대한 솔루션 간단하게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권리금이라는 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권리금에 대한 권리는 임차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정말 정당한 권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권리금이라는 걸 이제 임대인이 만약에 의도적으로 받지 못하게 뭐 방해를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신규 임차인과 계약했던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 또는 계약이 끝날 때 그 당시에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권리금 상당액 중에 낮은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법과사전 저희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사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사례로 만나봤는데요. 사장님들이 이런 딱 경우를 딱 직면하면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꼭 혼자 해결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저희 법과사전을 찾아주시거나 또 아니면 주변에 법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채널을 꼭 활용해서 권리금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법과사전 오늘도 이렇게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저희 법과사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